안녕하세요. 저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료 끝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 진료실에는 청소년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진 느낌이고 1.5배에서 2배 정도 청소년 우울이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를 가는 걸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일요일 밤만 되면 가기 전날 운다든지, 뭐 생각해보면 직장인들도 일요일 밤 되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 착잡 한 마음을 좀 달랠 길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학교 나갈 생각하면 이제 앞이 캄캄해지겠죠. 두 번째로는 학교 갔는데 여기저기 막 아프다고 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가슴이 답답해요. 뭐 이런저런 병원들을 가서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다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흔한 게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동안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던 친구인데 이제 갑자기 학년이 바뀌거나 학기가 바뀌거나 뭔가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지게 되고, 방 안에서 주로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같은 것들만 너무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별거 아닌데 막 거의 막 죽자사자 막다 알려둔다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청소년 우울증 증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 뭐 그런 나이에 무슨 걱정할 게 있냐, 우울증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른하고 비견되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른들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살도 쭉쭉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실 텐데, 청소년 우울증은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거나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자도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분노 폭발 혹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 얘 다중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또 어떨 때는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아요. 막 헤드셋 끼고 게임하고 막 롤하고 막.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다 우울증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엔 친구들이랑 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은 좀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하고 의욕을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굉장히 가라앉게 되고 의욕이 없고 뭐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춘기랑 청소년 우울증 이거를 조금 구별을 하자고 한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춘기는 또래 집단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가 지옥이라서 쫓아갈 것처럼 그렇게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은 사실 친구들하고도 잘안 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커요.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안 놀고, 굉장히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져요. 그리고 얘가 원래 되게 재밌게 뭔가를 했던 아이예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방바닥에 탁 이렇게 붙어만 있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춘기하고 청소년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양상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야, 이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건가요?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 결과나 이런 거 봤을 땐 대체적으로는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청소년 우울증에. 가족이라는 게꼭뭐 엄마, 아빠, 자녀 이것만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친척들, 조부모님들 이런 선까지를 좀 확장시켜서 놓고 봤을 때, 가족 내에 우울증이 있으면 청소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의외로 가족 내 무슨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또래 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 따돌림을 당했거나 뭐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거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기의 특징 자체가 이제 부모한테 내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도 있어서 부모님한테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얘가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SNS는 뭘 하는지. 이게 뭐 부모님의 꼭 잘못이라기보단 뭐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어차피 얘가 아 몰라 됐어 저 나가 뭐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원이긴 하거든요. 아이가 두드러진 어떤 문제나 변화를 보였을 때 그걸 또 생각보다 빨리 캐치하는 것도 선생님들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잔다, 교과 선생님들이 얘가 뭐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다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기를 사실은 조금 생각보다 좀 어려워해요. 이제 결국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개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만약 아이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신과에 오실 때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얘가 정신과 온 게 기록이 남아서 대학을 가는 거나 직장을 갖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정신과 기록은 정말 그 구체적인 기록은 의사의 컴퓨터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열어서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 외부의 누군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 근데 단 이제 보험 가입의 문제는 조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른도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 가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나 혹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병이니까 병력 고지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거나 금액이 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자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아이가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게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울증이 정말 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약물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한번 먹으면 못 끊는 거 아니냐, 뭐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린애한테 어떻게 약을 먹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뇌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의 방법도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 끊으면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타의 치료법들보다 더 오랫동안 호전을 유지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제약회사에 결탁해서 막 그렇다, 뭐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다, 약을 팔아도 저희가 받는 돈은 없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약물치료를 좀 생각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고 한번 약물치료를 하시면 이제 대부분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애 주기랑 좀 연관해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다 그러면 적어도 학년이 바뀌어서 그 다음 학년에도 조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지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쭉 꾸준히 유지될 때 서서히 줄여서 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절대 평생 먹어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얘기는 참 안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부작용은 사실 개개인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신과 약 먹으면 약간 괴담이 있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사람이 멍해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정신과에서 주로 봤던 조현병 이런 것들을 약물치료를 할 때 생기는 그런 오해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약은 멍해지거나 졸립다거나 학업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하게 무기력하게 만든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때론 그런 약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을 쓸 때는 항상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치료를 안 했을 때 특히나 정말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자해, 자살 혹은 심한 흥분 상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정말 꼭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 개입을 적절히 해줘야 되는 시점에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의 경로로 다시 들어갈 때 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어떨 때는 감수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의지가 약하다거나 나약하다거나 우리가 약하게 키웠다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은연중에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돼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우울증이 낫지 않지. 이렇게 해야 너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건 네 잘못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 관리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을 때 무리수를 둬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일 땐 아이들의 인지가 조금 왜곡이 돼요. 뭐 아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나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잖아요. 쟤가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했지? 나한테 지금 뭐 엿먹으라고 그러는 건가? 내가 들으라고 지금 돌려까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리면 똑같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가 당연히 이제 애정이 섞인 말이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때 받아들일 땐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가? 혹은 내가 의지가 약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땐별 말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일단은 더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더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대화 중간에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어떤 지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부모로서 조금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혹은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 상황에서 혹시 받았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좀 평탄하지는 않게 보냈거든요. 많이 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불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섣부르게 아 나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다 괜찮아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심지어 그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야너 요새 좀 힘들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야, 물 마시면서 공부했어. 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 애들이 한바닥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진짜 지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할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나가서 우리 좀 걷다 올래? 가서 차 마시고 올까? 바람 좀 쐬고 올래?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싫다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보여지는 증상을 개인적인 것들로 받아들이시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병의 증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실 때두 가지 마음을 갖고 와요. 첫 번째는 아 우리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라는 이제 이런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야라는 어떤 약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자신으로서도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세요. 왜냐하면 사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자신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게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걸다 부모가 다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오히려 너무 자녀에게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까지 무너지는 거를 원하는 자녀 또한 없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최대한 원래 자신이 하시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직장을 꼭 그만두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그만두셔야 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요. 친구 만나서 놀거나 수다 떠는 거를 멈춰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너무 그 힘든 게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발짝 뒤에서 잘 견뎌주시고 자신의 삶을 잘 돌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